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이렇게 약하냐? 왜 이렇게 약한 거야? 뭐 안 한 거인데? 이거 왜 죽었어요? 나이스 샷. 굉장히 안 좋은 타이밍이었던 것 같은데. 어이구. 설마 못 깨는 건 아니겠지요? 천천히 하자. 위험했어, 위험했어. 근데 이게 스킬 쓰기가 되게 까다롭긴 하네. 오. 때리고 있는 거죠, 지금. 뭐야. 아,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설마 못 깨는 건 아니겠죠? 안전하게 하자. 깨는 방법으로 하자. 안전하게. 아, 이 노란색 때문에 제가 안 보여서 못했던 거군요. 아, 오케이. 어이구, 안전해요, 안전해.
오. 어, 무섭다. 안전하게 가자, 안전. 오, 어, 여기서 여유롭게 아이를 껴두는 센스. 굿. 아 잠깐만 일단 노트해봐. 느낌이 좋지 않다. 자가 노트하자고. 느낌이 좋지 않아. 아 깼다. 와 느낌 위험했어. 아 무기를 뽑을 수 있을 만큼 나왔군요. 아 근데 생각보다 약하긴 하다. 어 그치요. 생각보다 약하긴 한데. 아 왜 생각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. 템이 귀걸이. 아, 이게 보면은, 포공이 294%잖아요, 그죠? 그게 방무가 93%란 말이야. 이게 수공이 348만. 어, 근데 생각보다 약하다 그럴까? 어, 뭐지? 템은 요렇게. 위험했어. 못 깰 뻔했어. 아, 난 되게 쉬울 줄 알았거든요. 아, 제가 아크를 못하는 것도 있지 않나 싶긴 한데, 그래도. 나 생각보다 약한 것 같아. 아, 이게 보방은 높은데, 수공이 낮아서 그런가? 아, 그렇긴 하네. 어떻게 보면은, 17성 달려있는 게 없으니까. 아, 맞아. 고공 박무건 괜찮은데 수공이 낮은가봐. 아크가 수공이 잘 나오는 편인가봐요. 어쨌든 이렇게 깨보았습니다. 고맙습니다.